전 세계가 사랑하는 월드스타 이병헌의 패기 넘치는 20년 전 신인 시절 모습. 그 풋풋한 과거 속으로 떠나보자. 죽음 앞에 선 한 여인의 아픔과 사랑을 그려낸 1992년작 이별 없는 아침. 기구한 사연으로 벼랑 끝에 선 순이. 안 돼요! 위험해요! 지나가던 병호가 그런 순이를 구해내는데.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힘 앞에선 인간도 한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이는 자신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서구와 너무나도 닮은 병호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아주 먼데. 이제 그만하자. 오, 그 방법 좋은데. 캠퍼스 커플인 순이와 서구는 여느 커플과 같이 평범하고도 소박한 만남을 이어가는데. 졸업해서 취직하면 서구 씨 시계부터 사줄게. 약속해. 그래. 앙. 어느 날 우연히 초대된 갤러리 행사에서 서구를 본 순이는 그가 대기업 사장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기국전 씨 좋아하네. 자기 아버지 돈으로 문화적 허영을 즐기는 거지. 신분의 차이를 느낀 순이는 상심하는데. 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 노름 같은 건 하지 않는다며. 난 서구 씨와 사랑 노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우리가 함께 관 속에 들어간 뒤야. 50년 뒤에 있을 얘기지. 그래, 앞으로 딱 50년만 같이 살자. 서구는 그런 순이를 달래며 변함없는 사랑과 미래를 약속한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집안에 자란 아이라마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견딜 수가 있어. 남편 보필을 제대로 해줄 아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시켜주마. 서구 어머니는 순이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서구는 끝내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데. 아, 예, 서구야.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한 서구와 순이는 작은 마을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 둘. 풍족하진 않지만 신혼 살림을 장만하는 두 사람은 그저 행복하기만 한데. 순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면은 유학을 보내줄게. 서로 떨어져 있어 보면은 인생관이 달라질 거야. 어머님의 견은 당장 헤어져라 그것이죠 어머님? 비차, 젊어 한때 실수라 치자. 제 남편과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뒤늦게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은 서구 어머니는 순이를 찾아와 헤어지라고 하는데. 뭐 하느라고 이제 왔어? 얼마나 기다렸었는데. 그저 한결같은 서구의 사랑 앞에서 눈물만 흘릴 뿐인 순이다. 가면서 봐야 될 서류가 있어. 꼭 올 거지? 뭐?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는 두 사람. 순이는 서울로 출장을 떠나는 서구를 배웅하고. 서구의 아버지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서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을 하는데. 이제 곧 회사 인사이동이 있을 거다. 네 엄마는 벌써부터 2층방 지어놨어. 결국 서구 부모님은 뜻을 굽히고 순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순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순이에게 향하는 서구. 그런데 기뻐할 틈도 없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서구와 그런 서구를 가슴에 묻은 채 홀로 남겨진 순이. 그 사람
대체 나를 얼마나 닮았어요? 서구 씨의 환생 같았어. 순이는 병호에게 서구와의 사랑을 털어놓는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병호는 갑자기 쓰러진 순이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고. 암이란 절대로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순이는 암 선고를 받는데. 즉 다이어트로 인한 일시적인 영양실조 현상이래. 담당에서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끼어놓고 싶지 않아. 순이는 걱정하는 병호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병호는 차마 순이 곁을 떠날 수가 없고. 아니, 더 큰 거로요. 순이는 자신의 곁을 지키며 돌봐주는 병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옛날 서구에게서 받았던 따뜻함을 느낀다. 저 그리고 수저하고 젓가락도 두 개씩만 주세요. 네. 야, 손병호 일생 최대 생일 케이크예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운명적으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우린 서로 필요해요. 하지만 순이의 병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빠르게 여러 번으로 나눠서 쉬어요. 함께 병과 싸워서 이겨내요. 가끔씩 병호가 우리 서구 씨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켜. 그래서 날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야. 현서구는 현서구대로. 병호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순이. 순이는 쇠약해진 몸으로 수술대에 오르는데 가슴 속에 병호를 간직한 채 마침내 길고 긴 잠에 든 순이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서구의 손을 잡고 황혼 속으로 사라진다. 지금까지 이병헌, 김혜리 주연의 드라마 이별 없는 아침이었습니다.